예전 같은 냉전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침공까지 할 정도로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로 좀 가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냉전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냉전은 아니고요. 또 다른 차원의 냉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미국 위주의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 위주의 국제 질서가 잡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국제 질서가 지금 해체되는 단계에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지배하던 유일 초강대국 시대가 이제 좀 지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안보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 있다는 완충지대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흑해가 있죠. 이 우크라이나가. 예. 물론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또 뺏었기 때문에 흑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어찌됐건 흑해가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가 흑해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죠. 그러네. 지중해를 통해서 대서양까지 갈 수 있고 이 흑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었고 또 경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다고요. 아주 그 평야가 엄청나게 발달했고 세계에서도 가장 비옥한 평야 뭐 한 두세 개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대단한 평야고요. 이 우크라이나 평야 크기도 크기지만 땅이 정말 비옥해서 우리가 뭐 기름진 땅 그러는데 네. 정말 기름진 땅 중에 기름진 땅입니다. 이 특히 우크라이나 평야는 흑토로 유명하죠. 흑토. 검은 흙.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땅을 파면 흙이 다 검어요. 그래서 딱 봐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이 있고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왜 비료를 쓰고 이러다 보면 흙이 좀 검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우크라이나 흙토는 그냥 오리지널 검은 네. 흙이어서 어느 정도냐면 여기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비료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씨름만 뿌리면 그냥 쑥쑥 자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그 이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밀이라든가 옥수수가 생산됩니다. 세계적인 그 밀 옥수수 생산지여서 우크라이나의 별칭이 그거잖아요. 유럽의 빵 공장. 그렇죠. 예. 여기서 엄청난 밀이 나오고 거기서 밀가루가 만들어져서 결국 빵이 나오는데 이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안보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뭐 천연자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뺏어가려고 한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쟁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유럽에서도 사실 보면은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뭐 좀 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말이죠. 좀 우크라이나까지는 너무 좀 무리 아니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아니어도 이미 나토는 상당히 동진을 해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많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나토 맵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러시아 서쪽으로는 정말 철벽 라인이 구축이 됐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터키까지가 죄다 이게 그 나토 회원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서쪽에서 철벽입니다. 근데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거기 포함시켜야 됐는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유럽 국가들도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무리해서 가입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거 아니어도 지금 이 러시아 서쪽으로 나토가 철벽 철옹성을 지금 쌓아놨는데 우크라이나까지 해서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러시아가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했지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러시아 턱 밑이거든요.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했는데 미국이 글쎄요. 좀 세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를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왜 그러잖아요. 고양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는데 좀 너무 세게 밀어붙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이런 결국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왜 러시아가 저렇게까지 할까. 이제 그런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유럽에서는 미국과는 좀 다른 입장을 네. 보이고 있더라고요. 보이는 게 있어요. 독일 예. 같은 경우 지금 그 유럽의 맹주인데 러시아 가스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스가 이제 독일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데 네. 이
그 전쟁 때문에 좀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가스가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가스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비자와 기업을 보조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지금은 러시아가 바로 그냥 가스를 넣어주니까 거기에 의지했는데 이제는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그린셀을 인하하고 뭐 북해 LNG 터미널 투자에 매진해서 러시아 가스가 오지 않더라도 유럽이 가스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제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의 좀 우크라이나 점령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사적인 대응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앞으로 자립해 나가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좀 독일의 이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추방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국제결제 시스템에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독일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국제결제 시스템 추방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참 많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제재를 현실화하게 되면 러시아도 힘들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사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수출 수입 관계로 수출입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한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제를 못 하게 되면 러시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걸 반대한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아니 러시아를 벌주려고 우리까지 힘들어지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독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제재를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그 언론들도 지금 보도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제재하는 게 잘못되면 지금 뭐 다른 국가들도 다 제재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그만큼 이 자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할 만한 건 없어요. 지금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하면 정말 핵전쟁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은 안 되는데 그렇지만 너무 좀 그 뭐라 그럴까 대응책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 정도밖에 대응책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날 23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가 러시아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난 22일이었죠. 근데 상황이 이런데 지금 무슨 기도한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한 그 뭐 SNS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탱크로 밀어붙이고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좀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였겠지만 이게 오히려 좀 그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고 그 상당수 사람들이 그 트위터나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도해 준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미국이 참 대응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